김영민 장로님을 소개합니다. 제가 플로신학교에서 목회학 리더십과 가정 그 상담학을 또 PhD를 마친 그런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. 식사도 같이 하고요.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 같습니다. 현실이 현실 발견이 빠르게는 뭐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경우에도 지금 비행기 안에서 발견이 되는 수가 있고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6개월 간 다음에 현실이 발견되는 거고 좀 차이는 있지만 조만간에 다 현실 발견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던가 완전히 이건 뭐 내가 눈이 삐었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 이런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전부들 뭔가 상대방이 좋은 점이 있어서 결혼했거든요.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그 자상한 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야 뭐 점심 먹었어? 저녁 먹었어? 그러면 요걸로 해줄까? 요거 덮어줄까? 뭐 이러면서 너무 자상한 게 우리 그 독특한 아빠랑 너무 틀려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무조건 이런 사람이다. 그럼 결혼했어요. 역시 그 사람이 계속 자상해요. 근데 계속 자상한데 어떻게 자상하냐면은 자기야 너 튀겨 끓을 적에 콩나물을 먹어. 그렇게 많이 넣으면 되나? 이런 식으로 계속 좁쌀 영감이 돼 있어. 하시는 거예요. 그치? 계속 자상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자상하던 거예요. 그래서 왜 결혼했는가를 물어봤어요. 왜 결혼했습니까? 물어보니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. 티에 Nothing more than feeling feeling이 딱 맞아서 와, 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feeling이라는 게 말이죠. 우리가 굉장히 feeling을 믿는데 feeling은 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. 어느 정도 속이냐면 말이죠. 제가 이제 이 물을 마시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. 근데 딱 마시고 났는데 여기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그거 왜 드셨어요? 거기 저 어떤 양반이 저 틀니 빨고 갔는데 갑자기 제가 먹은 것 이상하고 찝찝하면서 다시 마실 적에는 좀 부럽지도 않아요. 그러는데 또 전 박감 여사님 와가지고 아유 농담도 못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마셨어요. 똑같은 물인데 그 어떤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필링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그 남대 아내 남편이 참 필링이 좋았다. 그거는 이런 좋은 얘기만 들었을 때 필링이 좋지만 하지 이쁘고 그 사람 얼굴에 그 발가락 빼놓고 붙이자는 데가 없대더라. 다 그러면 갑자기 또 안 이뻐져요. 이렇게 그렇게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이 필링이라는 거 보고 느끼는 그 필링은 굉장히 틀릴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만 잠깐의 필링을 믿고 결혼한 다음에 이제 후회하거나 막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수도 있죠. 또 다른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. 성적 매력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. 서로 일생을 살아야 되는데 성적 매력. 근데 성적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물어본다 그래 그런 분들한테는. 그러면 성적 매력은 중요하지만 그럼 24시간 중간에 나머지 23시간 59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? 아니래요. 그러니까 또, 그러, 아니라고 우기는 분은 그럼 23시간 55분은 어떻게 지내실래요? 참 그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거에 가지고 결혼하시면 그런 문제가 생기죠. 또 문제고 그중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다루고 싶은 그게 우리한테는 다들 있단 말이죠. 그거를 내 아내, 내 남편한테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마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날 때 만약에 그걸 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좋은 그 아주 그 예쁜 감자가 있어요. 이게 내 아내 신랑감이다 아니면 뭐 아내감이다 그래서 딱 만났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가 따라오냐고. 감자는 이 줄기에 뭐가 많이 달려와요. 이렇게 감자 줄기. 요거 하나만 잡아당겼더니 그 옆에 알감자 뭐 이런 거 달려오는데
근데 이 남자가 너무 멋있어서 그래가지고 정말 성격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무슨 시어머니도 따라오네. 그다음에 시동생이 시동생이 또 줄줄이 있고 그다음에 시누이가 또 둘씩이나 있어요. 막 그러니까 그때 놀라면서 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친구라고 다 보니까 옛날에 놀던 친구들 술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만 다 있는 거예요. 그런 옛날 과거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나는 딱 요렇게 여기만 원했는데 나머지가 딸려올 적에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는 말이 커트 잘라요 잘라.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시어머니는 그냥 저 여치대군 우리 1년에 저 설날에 한번 보면 됐지. 그리고 이제 그 시동생 친우이는 놀러 오지 말라 그래. 이렇게 딱 잘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. 당시 친구들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마치 그건 뭐냐 또 같은 게 하면은 나는 당신은 얼굴은 참 이뻐서 좋은데 그 왼쪽 팔은 마음에 안 드니까 잘라주고 이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. 사람이 3년 동안에 이렇게 몇십 년을 지난 동안에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과거도 있고 좋았던 건 아팠던 거 그다음에 옛날 학교 10번 떨어진 거 뭐 몇 번 다 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상처받은 거 뭐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라고 해서 다 잘라버리고 오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할 수가 없죠. 행복하리라고 그런 착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만약에 행복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잠깐 하루 이틀 가는 건 모르지만 6개월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혼은 의미가 잃었다 그런 그 전제 조건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? 나는 원래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. 이혼해야 된다.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. 그 결혼은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노력해야 될 시간도 있고 괴로운 순간도 있고 그걸 같이 가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당신은 나한테 매 순간을 행복하게만 해주기라고 개런티합니다. 누가 개런티할 수 있냐고. 그거는 없는 건데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은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하려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서로의 그런 그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돼 있으면 위기가 오든지 성격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뭐 파이낸셜한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거가 돼도 그걸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사랑과 신뢰는 쌓지 않고 기대만 계속 행복하리라고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결혼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. 연예인들이 그 결혼할 때 얼마나 폭적지근하게 막 저 밥솥을 떨면서 기자회견하고 뭐 결혼들 하잖아요. 그리고 좀 이따 보면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기름을 한 1년 후에 뭐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뭐 이혼한다고 나오잖아요. 성격 차이는 그 좋은 건데 왜 극복을 못해요. 성격이 서로 다르니까 그 다른 성격을 맛보면서 행복해야 되는 건데 사랑과 신뢰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는 그 결혼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결혼관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행복이 전 결혼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성격 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비슷한 성격이라도 거기서도 또 좀 차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. 결혼해서 많은 부분이 틀렸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한 10년간 굉장히 이렇게 다른 걸 볼 적에 나는 왜 내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결혼이 아니고 왜 이랬을까? 왜 저 사람 나랑 이렇게 틀릴까? 우리 집에서 자란 거랑 틀릴까? 그런 그 성격의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면서 방법이 나처럼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력하거나 나랑 같지 않은 부분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참는 그런 경우를 가졌어요. 그런데 그 나랑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. 저는 원래 이 소심해가지고 또 남들 앞에 가면 이렇게 말도 잘 못 꺼냈어요. 믿지 않게 떠들고 있는 거 보니까. 근데
그리고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밤색이나 아니면 군색 이런 거에만 보여야지 빨간색은 줄만 가지고 못 입었어요. 여자 건 줄 알고. 그런 정도로 이제 대학교 때는 그래서 저 펄은 그 남방하고 청바지 하나 가지고 대충 지내고 아니면 교복 입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직 데이트를 하니까 이제 그 아내가 넥타이를 사주는데 희한한 걸 사주는 거예요. 이건 막 광대 같은 걸 사주는 거예요. 안 맸죠. 그래서 몇 번을 자꾸 사주는데 안 매니까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좀 그래도 덜 한 거 용기를 내서 매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딱 겁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 갔더니 사람들이 넥타이 좋은데? 그러면서 옷 샀어?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번에 조금 더 막 이상한 거를 또 매봤더니 요즘 패션이 달라졌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건 내가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. 그래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냥 다 와이프가 사다주는 거 뭐 빨간색이든 다 되는 것인지 뭐 원래 알록달록 같은지 다 입는 거예요. 그렇게 가니까 계속 가니까 뭐 팬티까지 빨주 놓자 편한 거 월화수목금토를 달려져 입으래. 그거 입어주는 거 별거 아니냐면 옆에 그쪽에다가 했다가 패션을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다른 부분, 다른 성격 그런 것들을 꽤 재미있는 거다, 좋은 거다, 나한테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50불이고 살았으면 한 검은색하고 회색 조금 섞였을 그런 인생이 빨주노초 파남고 이 총천원색 신어왔을 거거든요. 뷔페를 가면 뭐합니까? 뷔페 250가지가 차려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김치깍두기하고 좀 마늘탕 같이만 있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거기 내가 그런 것들이 이거는 고기라서 맛있고 이건 생선이라서 맛있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인생이라는 게 다 얼마나 좋은 건데 내 아내를 통해서 다른 점들을 다 경험해보고 희한하다.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그런 것들을 가졌을까? 또 다른 교회를 만났을 적에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얼굴에 저런 목소리를 콤비네이션을 해놓으셨을까? 하나님께 기동차다. 그리고 저 사람은 또 저런 생각을 가진 저 사람과 또 이런 부부가 만났어. 그걸 볼 적에 참 그 밥에 그 나물이다. 그래서 얼마나 또 재밌냐고요.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밌게 지내보면은 얼마나 저 서로 사귀고 그럴 때마다 재밌는데 그걸 난 좀 이렇게 직적이지 않은 사람은 싫어 그런다든가 뭐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부랑 상종을 못하겠어라든가 나랑 뭐 이런 부분은 난 저런 사람들은 한 번 아니래면 또 아니래지 또 그래가지고 아주 영영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나머지 일생을 꼼꼼하게 지내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럴 게 어딨냐고요. 다 만나보면은 다 그 사람들을 지내보면은 사람 배경도 틀리고 그 다음에 성격과 무슨 이런 취향들이 다 다른 거를 다 맛보면서 지내면 인생이 얼마나 그 뷔페 같겠습니까? 다 맛볼 수 있는 거. 혹시 지금이라도 좀 뭐 내가 마음에 걸리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내가 싫어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내 아내건 내 아니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고 다 해보세요. 다 재밌어요. 되게 재밌고 다 귀엽고 뭐 그 보기 나름이에요. 나한테 막 깡깡거리는 그런 뭐 못된 그런 사람도 다 잘 들여다보면 다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.